책권한 사람 고부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책에 관한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이 책입니다. 책은 도끼다. 저자가 박웅현입니다. 혹시 들어보셨습니까? 이 사람이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. 이런 건 들어보셨죠?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으로 들어왔다. 넥타이와 청바지는 평등하다.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. 생각이 에너지다. 진심이 짓는다. 굉장히 익숙한 것들이죠? 예, 바로 이 박웅현이라는 카피라이터가 지금 카페입니다. 박웅현은 인문학으로 광고하다 라는 책으로 이미 그 베스트셀러에 올라갔고 또 그 책으로 인해서 많이 알려졌고 그 책으로 인해서 강연도 많이 다니는 꽤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. 단순한 광고쟁이에서 이 시대의 인문학자쯤으로 이렇게 좀 격상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? 그렇게 된 사람입니다. 박웅현은 한 달에 한 서너 권 정도의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한 주에 한 권 정도 읽는 셈이죠. 책 좀 읽는다고 하는 사람 치고서는 독서량이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. 그런데 이 사람은 책을 읽는 방법이 조금 남다르다고 할까요?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.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. 나는 한 문장 한 문장 꾹꾹 눌러서 읽는다. 이렇게 얘기합니다. 읽다가 감동받는 부분은 밑줄을 치고 또 때로는 따로 옮겨 적기도 한다. 흔히 말하듯이 책을 씹어먹는 방식의 정독 스타일입니다.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내가 읽은 책들은 나의 도끼였다. 나의 얼어붙은 감성을 깨트리고 잠자던 세포를 깨우는 도끼. 도끼 자국들은 내 머릿속에 선명한 흔적을 남겼다. 어찌 있겠는가.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쩌렁쩌렁 울리던 그 얼음이 깨지던 소리를.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책은 도끼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. 박웅현이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작가들이 몇 명 있습니다. 박웅현이 보고 감동을 받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능히 추천해도 될 만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죠. 어떤 사람들입니까? 하면은 파나가 이철수, 제가 소개한 바 있는 파나가입니다. 그리고 아동문학가 이오덕, 소설가 최인훈, 소설가 김훈, 알랭드 드 보탱, 윌리엄 데포, 니코스 카장차스키, 밀란 쿤데라, 톨스토이. 뭐 동서고금을 갖다가 망라해서 자기가 읽고 나서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잘 보면 자기과시용 독서 목록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흔한 자기개발류도 한 권도 없습니다. 그야말로 자기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는 자기 스스로의 정신적인 수양을 위해서 읽은 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. 박웅현이 이렇게 파나가 이철수 작품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. 이철수 작품의 핵심을 잘 발췌해서 설명하는 것을 물론 더 나아가 독자가 이철수 작품을 구해 읽도록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단순히 책 내용이 이렇다 요약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철수의 책에서 이철수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나는 이런 것들이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. 박웅현은 소개하는 책이 왜 좋은지 또는 이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왜 감동을 받았는지를 진솔하게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책은 이렇게 읽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. 아주 좋은 독서 선생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박웅현의 책, 책은 도끼다.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책을 읽고자 했던 그 마음, 이런 것들이 다시 되살아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제가 이 책에 주는 별점은 두 개입니다.